오늘은 유대교의 메시아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시아니즘에 들어가기 전에 유대교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삶의 성화, 인생을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유대인들은 교리보다도 실제 행동을 더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유대교 종교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것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의, ritual, 그러니까 종교 의식이죠. 의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삶은 제의를 통해서 성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제의가 있는데, 그러나 제의는 실질적으로 낭비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화려한 등잔 또는 거대한 성당, 또 미사역으로 잘 정리된 기도서, 이런 것 사실상 종교하고 관계가 없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등잔을 그렇게 화려하게 하는 것이 종교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종교라고 하는 것은 내 영혼과 하나님이 직접 교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은혜를 받고 하는 것이 그것이 종교지, 등잔을 잘 해놓고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거대한 성전을 막대한 경비를 들여서 그렇게 만들 필요가 뭐가 있는가? 벌판에서라도 내 혼자 앉아서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 그것이 진정한 종교지, 그러한 성당이 무엇이 필요한가? 또 기도서가 뭐가 필요한가? 내 영혼이 직접 하나님과 교통하는데 그게 무슨 유명한 학자들, 예술가들이 기도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읽고 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는가? 또 제사의 향불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러한 향부, 그러한 것이 무엇이 필요한가? 또 따지고 보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장거리를 여행을 해서 장소에,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장시간의 예배인데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을 거기에서 허비하는 것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것인가? 또 예배 들어가는 모든 기타의 시간과 비용, 이러한 것이 다 낭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교 교인들은, 유대인들은 이 제의를 대단히 중요시하고 제의에 들어가는 경비나 시간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게 생각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의는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인간 생활에 있어 처음 만나는 사람과 인사를 하면은 서로 처음 만났으니까 서먹서먹한데, 그래도 악수를 하고 나면은 조금 더 마음이 가라앉고 온화해지고 친근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악수라고 하는 제의, 리추얼, 이것이 사실은 쓸데없는 것이지만은 그래도 악수라고 하는 그러한 리추얼, 제의를 통해서 상호간의 심리적으로 더 우호감이 생기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또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을 하는데, 이 장례식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다 허비인 것입니다. 그러나 장례식을 함으로써 그 유가족들의 공허한 심정을 장례식에 참여한 여러 친구들, 친척들이 위로를 해주고, 그래서 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게 되고, 더 부드러워지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또 기쁨의 제의도 있습니다. 아기가 났을 때 동네 사람들 또는 친척들, 친구들이 찾아와서 축하를 해주고 선물을 가지고 오고, 또 새로 난새 애기 사진을 찍고 이렇게 함으로써 말하자면 이것도 한 일종의 제의인데, 이러한 제의를 통해서, 이러한 리추얼을 통해서 사람들의 인생이 더 풍부해지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또 결혼식, 또 가까운 친구를 불러서 같이 저녁을 먹는다든지 하는 이러한 것들이 다 리추얼, 제의의 긍정적인 면인 것입니다. 윤대인들은 종교적인 제의를 통해서 더욱 거룩한 생활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예배를 통해서 사람은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거룩한 일상생활을 함으로써 내 삶이 성화되는 것입니다. 삶과 세계에 올바로 접근하는 것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예비하는 것입니다. 이때 만물이 구원을 받고 성화되며 모든 피조물의 거룩한 성질이 명백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계시의 문제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숨어있던 것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인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하나님의 의지와 본성이 드러나는 것이 이것이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여정을 택한 것은 방랑가적인 기질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불러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도록 약속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어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직접적인 계시를 주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해서 나와서 한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유대인들은 광대한 하나님의 실재와 본성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직접 자신을 보여주신 계시인 것입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따지고 보면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민족은 아주 보잘것없는 민족입니다. 유대민족은 영토도 없이 여기저기로 방황하면서 살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이것은 역사상에서 없어지고 말아도 될 그러한 민족입니다. 아무도 이 민족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이 민족을 바라다 보는 그러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이 어떻게 오랜 역사를 통해서 그래도 존속되어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부터도 벌써 2000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이 민족이 없어지지가 않고 영토도 없이 이 나라 저 나라로 방황하면서 그래도 살아내려오는 것을 볼 같으면은 참으로 이것은 역사적으로 특수한 민족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의 힘이 어디에서 생겼는가? 유대인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보잘것없는 민족이 영토도 없이 몇천 년 동안을 이곳저곳을 방황하면서 살면서도 명맥을 유지하고 내려오는 것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동안 왕국을 세우고 지났다고는 하지만은 그 시기는 사실 짧은 시기입니다. 왕국을 세우고 지나는 는데 외부에서 강대한 민족들이 쳐들어와서 붙잡아가서 노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지만은 그것을 다 파괴해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지었지만은 그것을 또 파괴해버리고 그랬지만은 이 민족은 온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도 그러면서도 한 민족으로서 그 존재를 유지하고 나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경이로운 일인 것입니다. 그 내용을 따지고 보면은 거기에는 두 가지의 큰 신앙이 있었는데 첫째는 선민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유대민족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유대민족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기 때문에 이 민족은 끝까지 단결해서 생명을 유지해야 된다. 그러한 선민사상이 하나인 것이고 그 다음은 메시아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앞으로 유대민족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 그 메시아가 오면은 유대민족이 다시 위대한 민족이 강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러한 메시아에 대한 소망,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대망, 이 메시아니즘이 이 유대민족을 이 유대민족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민족은 이 선민사상과 메시아니즘 이 두 사상이 이 민족의 근본적인 그 사상의 밑바닥에 들어가서 이 두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이 민족은 쓰러지지 않고 그냥 살아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메시아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하나의 그 미래에 대한 소망입니다. 미래에 대한 이 소망 때문에 이렇게 살아나왔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와서 유대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다시 강력한 민족으로 만들어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 메시아 사상을 영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강력한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그 아브라함의 자손을 위해서 메시아가 메시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그것은 허황한 소리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우리 유대민족 육체적으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피를 받은 그 유대인들을 구원하고 그 유대민족을 다시 강력한 민족으로 만들어서 그 민족이 이 세계를 지배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 메시아의 직분이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그 메시아가 이렇게 육체적인 유대민족을 다시 강력하게 만들어서 왕국을 만들고 이 세계를 지배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기름을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메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민족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기간 중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은 추방된 백성들을 모아서 고향으로 보내줄 구원자를 대망했던 것입니다. 왕국이 파괴를 당하고 이제 바벨론에서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을 전부 붙잡아서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또 다른 유대인들은 다 세계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을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남용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조국을 떠나서
이 세계 여러 곳에 흩어져서 사는 이민을 가서 사는 이 한국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그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말은 그러한 뜻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이 디아스포라란 말이 처음 유대인들이 사용했던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흩어졌는, 말하자면 온 세계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것이 그 다음에는 말뜻이 좀 바뀌어서 유대민족 아니더라도 세계에 흩어져서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고, 또 한국 사람들도 흩어져 사는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상 유대인들이 처음 사용했는 그 뜻과는 좀 떨어져 있는 그러한 용법이지만은 현재 그렇게 사용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그 다음에 기원 후 70년에 말하자면 제2차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을 때, 이거는 결정적으로 최종적으로 온 유대민족들이 이 세계에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이 유대인들은 영토가 없습니다. 영토가 없고 어디 살 곳이 없고 온 세계에 흩어져서 남의 나라에 가서 약소민족으로 소수민족으로서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서 이 유대민족들에게는 그 메시아에 대한 대망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이 메시아니즘이 이 2000년 동안 이 디아스포라들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이 메시아니즘 때문에 유대인들은 해체되지가 않고 가는 곳마다에서 회당을, 시나고구를 지어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제일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루빨리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우리 유대민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 유대민족들이 강력한 민족이 되어서 왕국을 세우고 이 세상을 지배하게 해 주십사고 하는 것이 이들의 기도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메시아니즘에는 두 가지 경향이 있는데, 하나는 실제로 사람이 나타나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유대민족을 구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인간적인 대리인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유대민족을 구한다고 하는 그러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하튼 메시아니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 미래에 대한 소망, 앞으로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민족을 강력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고, 이 유대민족이 중심이 되어서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메시아니즘의 사상은 유대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상이 기독교적인 그러한데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데 이것도 말하자면 유대교적인 메시아니즘은 아니지만은 역시 이것도 일종의 메시아니즘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63년은 제가 미국에 처음 온 해인데 이때 말틴 루터 킹이 워싱턴 DC에서 20만 명의 흑인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20만 명의 대중 앞에서 말틴 루터 킹이 한 말은 오늘날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언덕과 산이 낮아지게 되리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거친 땅에 평탄해지고 굽은 길이 곧아지며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되는 날을 소망합니다. 이렇게 말틴 루터 킹 주니어가 20만 명의 흑인 대중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교의 메시아니즘은 아니지만은 이것도 일종의 미래에 대한 소망인 메시아니즘입니다. 이러한 메시아니즘이 말틴 루터 킹에게 들어가서 이러한 위대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틴 루터 킹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앞으로 이제 이 세계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기원 후 70년에 제2차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되고 유대인들은 이제 디아스포라가 됐는데 유대인들이 이제 온 세계에 퍼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거기에 여러 가지 제사 방법이 있습니다. 번제도 있고 뭐 희생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이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시나고그를 세워놓고 거기에 모여서 토라 그들의 그 율법을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나고그에서는 이제는 제사장이 아니고 랍비가 이제 주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제사장 제도는 다 없어져 버리고 이제는 랍비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 랍비들이 회당에서 이제 신도들을 모아놓고 거기에서 율법과 또 유대교의 여러 교리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학습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또 제의 리추얼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회당에서 학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회당에서 리추얼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유대교는 민족 종교입니다. 그러나 현대 사회에서 어떻게 이 민족 종교가 살아나갈 수 있느냐? 민족 종교가 민족만을 고집을 하면은 결국은 현대 사회에서 고립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현대 사회에서도 이제 고립되지 않고 그 사회에서 융화를 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이 선택한 유일한 도구이며 이러한 윤곽과 권력을 유지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문화적으로 이제 이 세계에는 여러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원적인 문화를 이 유대인들은 또 흡수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의 독자성도 독특한 그 민족성도 유지를 하지만은 또 동시에 이 세계의 여러 문화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문화를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칼 막스는 유대인이지만은 공산주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칼 막스의 공산주의도 이것도 역시 하나의 메시아니즘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공산주의로서 이제 평화스러운 그러한 세계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 이것이 칼 마르크스의 주장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인슈타인 또 프로이드 이러한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인데 이 유대인들은 민족성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계 여러 문화도 다 흡수를 함으로써 이러한 위대한 공적을 세워나갔던 것입니다. 1948년에 옛날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국가가 세워졌습니다. 영국 사람들의 후원으로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데 이것도 일종의 메시아니즘의 결과인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왕국이 이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에 세운 이스라엘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대망하던 그런 궁극적인 메시아적인 궁극적인 결과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위선은 일단 나라를 세웠으니까 메시아니즘의 단계적인 성취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궁극적으로는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것이지만은 지금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그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첫째로 위선 당장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에서 안전한 영토를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영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나라를 세움으로써 영토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참으로 유대인들에게는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졌을 때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기뻐하고 거기에 많은 돈을 보냈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도 전부 합심해서 돈을 보내서 그 유대 이스라엘 국가가 잘 번영하도록 후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은 각국에서 거기에서 이제 자리가 잡혀서 이스라엘에 돌아갈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그것만 해도 이 사람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많은 돈을 모아서 거기에 보내는 것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은 이 중동 지방은 전부 이슬람 세계입니다. 이 이슬람 세계 한복판에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조그마한 나라가 하나 생겨 있는데 이것이 유지되어 나간다고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 종교는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이스라엘은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나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이 이스라엘 국가를 후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들이 꼼짝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국가의 정치적인 세력은 온 세계에 퍼져 있고 유엔에서도 상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미국에만 하더라도 미국이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돈도 많고 정치적으로 권력도 많고 하기 때문에 미국 정부를 어떠한 면에서는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1938년에서 45년 동안에 독일에서 나치 세력이 이제 유대인들을 아주 혐오했습니다. 그래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유대인 전체의 인구의 3분의 1이 나치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영토 없이 떠돌아다니는 민족들은 이러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기 때문에 온 이스라엘 민족들이 심리적인 안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셋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문화적인 요인인 것입니다. 유대교 정신이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는 전용 공간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영토가 없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에 가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네들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생겼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나라라고 하는 이 영토의 이 공간 안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이스라엘 문화를
발전시킬 수가 있고 이스라엘 종교 유대교를 발전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토피아적인 요인인 것입니다. 예언자적인 이상과 윤리가 자유롭게 실현될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팔레스타인에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으로서는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큰 승리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 대단히 안정한 그러한 심리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에서 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도 두 가지의 큰 고민이 있습니다. 첫째는 유대인 600만 명이 나치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유대민족은 언제든지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에 대해서 반성을 합니다. 왜 우리가 이러한 고난을 당하는가?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민족의 3분의 1이 학살을 당했는데 이것도 하나님 어떠신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민족의 3분의 1을 히틀러의 손으로서 학살을 당하게 만들었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유대교 랍비들도 어떻게 말을 잘 할 수가 없는 그러한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또 그 다음 문제는 현재의 이스라엘 국가는 유대인들이 대망하던 이상적인 국가인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가, 국제적으로 너무 복잡한 문제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세웠지만은 그 옆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늘 못 살게 굴고 있습니다. 또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온 이슬람 국가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대망하던 그러한 메시아니즘의 궁극적인 결과인 것인가? 우리는 또 다른 메시아적인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것인가? 이렇게 유대인들에게는 아직도 풀리지 않는 두 가지의 이러한 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두 가지 문제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유대교가 약화되어 가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과 메시아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유대인들이 일치단결하고 먼 훗날을 대망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유대인들의 어떤 면에서는 좀 맥이 빠졌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3분의 1이 학살을 당했는 것도 하나님 어떠신가? 이스라엘 국가가 세웠는 이스라엘 국가가 서기는 섰지만은 이것이 그렇게 안정되지가 못하고 항상 주변의 이슬람 사람들에게 이슬람 국가들에게서부터는 이제
두통거리, 고통, 골치가 아픈 그런 여러 문제들이 자꾸 생기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가? 이것이 메시아적인 결과인가? 그래서 유대교가 지금 좀 약화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니즘도 약화가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메시아니즘은 유대교적인 입장에서 볼것 같으면은 1.1획도 변경할 수 없는 성경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도 육체적인 혈통적인 그러한 것을 생각하지를 않고 영적으로 해석을 해버렸는데 유대민족들은 최근까지도 지금까지도 그것을 구체적인 육체적인 유대민족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육체적인 혈통적인 유대민족들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이 강력한 왕국을 세우고 그 왕국이 온 세계를 지배하겠다. 지금 현실 사회에서 생각해 볼때 그러한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인 것인가? 오늘날 이 세계의 국제 정치상으로 볼때 그러한 일이 사실상 가능한 것인가? 유대민족들이 몇천 년 동안 믿고 왔던 그러한 메시아 사상이 이것이 아직도 우리가 믿어야 할 그러한 신앙인가? 여기에 대해서 회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그러한 일은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유대민족이 중심이 되어서 온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은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또 아무리 생각해 봐도 유대민족의 3분의 1이 히틀러의 손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같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교는 많이 약화가 되고 오늘날 젊은 유대인들이 유대교에서 떠나고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그 자손들을 꼭그 결혼을 할때 유대인과만 결혼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해왔는데 오늘날 보면은 많은 유대인 젊은이들이 다른 민족들 자기네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수가 아니고 다수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유대교의 랍비들을 그냥 영어로서는 라바이라고 하는데 이 라바이들은 참으로 염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회당에 교인들이 자꾸 줄어듭니다. 젊은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결혼하고는 회당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 결혼한 그 상대의 기독교면 기독교, 주로 기독교죠. 기독교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으로 두고 봐야 할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또 오늘로서 제가 강의해오던 다른 민족들 이야기의 시리즈는 오늘로서 끝이 납니다. 감사합니다.